이번 시간에는 이제 고프로 이제 붙이는 걸 다시 해볼 거예요. 전 시간에 이제 붙이는 걸 했는데 문제가 생겼죠. 역시 초보자니까. 그런데 아무튼 그걸 해볼 거예요. 전 시간에 마찬가지로 이제 이 그냥 구닥다리 아빠 그 삼각대라고 하잖아요. 옛날 구형 삼각대인데 거기다 이제 이걸 붙인 거죠. 그 뭐지? 젠더잖아요. 이거 카메라 젠더에다가 뒤에다 붙인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붙여서 쓴 거죠. 별거 없죠. 제 고프로 그거를 붙였는데 잘못 붙인다고 뗐는데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제거 이제 저걸로 붙였어요. 냉면접 자체 다이소에서 산 걸로 붙였는데 떨어질까봐 걱정인데 아무튼 잘 붙었어요. 일단은. 그래서 이렇게 뒤에다 붙였고 이걸 여기다 붙이면 이걸 매번 이걸 갈아끼 핸드폰 쓰고 갈아끼고 뭐 그럴 필요 없이 이걸 같이 동시에 쓸수 있는 거죠. 이제 어떻게 동시에 쓰는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폰은 여기다 끼고 이제 고프로가 단점이 모니터가 없죠. 모니터 없으니까 이렇게 되고 이걸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끼면 되죠. 간단하게 이렇게 끼면 되는구나. 이렇게 거꾸로 끼면 되네요. 거꾸로 끼나 바로 끼나 끼면 되죠. 일단 끼고 이 상태가 되네요. 보시면 이렇게 해서 밑으로 위로 할수 있죠. 이걸로 조정할 수도 있고. 근데 지금 보시면 그 뭐지? 밑에는 잘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끼면 되겠죠. 그래서 반대로 끼면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아래 있는 거 같은 경우에 이제 찍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로 조작을 할수 있어요. 이렇게 찍고 싶은 대로 그러면서 카메라를 보면서 그쵸? 이런 형태로 결합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테이프만 붙이면 되니까 이것만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요 바디만 사면 되는 거니까 요거는 뭐 제가 만들었고 이거 만드는 건 동영상이 있으니까 거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폰에다 낄 경우에 마찬가지로 이 뒤에다가 붙였어요. 그냥 케이스죠. 케이스 이제 시중에 자기 폰 케이스 싸잖아요. 얼마 안 하니까 붙이고 제가 역시 이거 저거 해서 잘못 띄어서 띄지 말아야 되는데 그딴 걸로 띄어 저거 해서 다시 붙였어요. 실리콘으로 좀 붙여야겠어요. 좀 위험하면 떨어진다 싶으면 붙이면 되죠 뭐. 그래서 이렇게 했고 지금 잘 녹화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이렇게 됐고 여기다 붙였고 아까처럼 이거를 끼고 여기다 이렇게 빼주면 이렇게 지금 이 형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잡고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게 이 정면 방향으로 가니까 얼마든지 찍을 수 있죠. 아래로 내리면 밑으로 내려가고, 위로 올리면 위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얼마든지 하늘을 찍을 수도 있고, 땅을 찍을 수도 있고, 이런 형태로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스마트폰 화면을 이렇게 눕혀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아래를 찍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뭐지? 길거리를 찍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죠. 뭐제 아이디어고요. 대충 뭐 끈끈이만 있고 케이스 본인 케이스만 있으면 되니까 여기다 붙여서 이제 돈안 들고 쓸수 있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 제 동영상이 잘못 올라갔는데 이거를 조립하는 방법이 이게 머리 이 부분이 머리예요. 그다음에 이게 보시면 이 칸막이 있는 게 옆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빈 쪽이고 이게 앞뒤가 또 있네요. 귀찮게 다 이렇게 아무데나 딱 껴서 이게 되면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안 돼요. 이게 이렇게 열려야 되잖아요. 열려야 되는데 그 뭐지? 딴 거는 안 열려요. 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이걸 맞춰야죠. 여기다가 그래서 지금 저는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이렇게 써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게 안 열려요. 지금 안 열리는 거 보이시죠? 열려야 되는데 안 열려요. 이것 때문에 이 디자인을 좀 잘못했죠. 이 케이스 디자인을. 그래서 안 열리고 그리고 요거 버튼이 이게 써야 되는데 이게 밑으로 가면 또 밑으로 갈 경우에 이렇게 밖에 못 써요. 그러면 열리긴 열리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열려요. 열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를 못 쓰죠. 여기 버튼 아까 있었잖아요. 버튼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이걸 써야 되는데 이 기능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디자인은 이렇게밖에 못 쓰게 디자인 돼 있어요. 그래서 답답하네요. 제가 설명하는 게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저도 이제 한참이나 지나서 이제 이해를 했는데 그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 이렇게 될 경우 이게 여기에 이제 가려서 안 되는 거죠. 디자인을 좀 잘못 만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대충 그러네요. 그래서 대충 이거는 기본 자체가 이 옆으로만 되게 하는 거죠. 낄수 있는 장소가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밖에 못 끼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밖에 못 끼고 아니면 아예 이렇게 이걸 여닫는 거를 이 케이스 사용할 때는 포기하고 USB 낄 때는 이걸 또 풀었다가 뗐다가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게 고장 나겠죠. 이 플라스틱이 뭔 힘이 있겠어요. 아무리 이제 특수한 플라스틱을 만든다고 해도 여러 번 하면 이게 부러져 버리거든요. 헐거워지거나 그러니까 도망가 버릴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대충 그러네요. 별거 없는데 동영상은 이제 잘못 올려서 다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저거는 옆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밖에 못 쓰네요. 뭐 다른 툴도 있겠죠. 저는 이제 처음 사본 거라서 좀 그러네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